얘기 들었지? 다음 역은 페나콘이래. 꿈나라같이 아름다운 세계라던데. 정말 기대돼. 폼폼말로는 초대장에 적힌 시간까지 한참 남았다는데 뭐라면서 시간을 보냈지? 어라? 휴대폰이 울렸는데? 단톡방인가? 다낭도 참, 브로니한테 답장 좀 해주지. 가자, 우리가 다낭방으로 가보자고. 문자 보냈는데 확인해봤어? 응, 봤어. 봤는데 왜 답장을 안 해? 브로냐는 우리 친구잖아. 미안, 잡담할 기분이 아니었어. 나부에 다녀온 후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정신력 소모가 심한가 봐. 다낭, 미안, 내가 너무 밀어붙였지. 하긴 선주에서 많은 일이 있었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괜찮아. 난 열차에 남을게. 벨로보그가 축제를 열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멋진 여정이 되길 바랄게.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 알겠어. 너도 푹 쉬어. 다음 개척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응, 그럴게. 꿈쩍도 안 하네. 그럼 우리만 가는 건가? 아쉽다. 모처럼 부담 없는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야릴로 식스는 스텔라론도 버텼는데 별일 있겠어? 쓸데없는 걱정은 너도. 히메코 언니가 함께 가주면 좋을 텐데. 폼폼은 열차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어. 모든 열차 승객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아싸! 집중 안 한 사람 또 하나 잡아냈다. 우리 히메코 언니한테 물어볼까? 함께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 열차에 탑승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 히메코 언니랑 같이 여행한 적 없지? 이럴 순 없어! 가자! 히메코 언니에게 얘기해보자고! 무슨 일이야, 마치 세븐스? 얼굴에 웃음꽃이 핀 걸 보니 좋은 일 있구나. 히메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야릴로식스의 수호자님께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축제 분위기 좀 즐겨보라고 우릴 초대해줬어. 다낭은 아직 쉬고 있어서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은데. 히메코 언니, 우리와 같이 가지 않을래? 쿠쿠리아를 상대했을 때 엄청 큰 힘이 되어줬잖아. 브로냐도 언니를 분명 보고 싶어 할 거야. 신나 보인다 했더니 역시 재밌는 일을 기대하고 있었네. 초대해줘서 고맙지만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내 몫까지 수호자님께 안부 전해줘. 야릴로6의 개척 여정은 너희 둘이 일궈냈지? 아, 물론 다낭도 함께였고. 현지 사람들의 호의를 마음껏 누리고 오도록 해. 다음에는 나도 꼭 시간 내서 같이 갈게. 항법사 일정이 많긴 하구나. 이번에는 정말 우리 둘밖에 안 되나 봐. 결정 났으니까 난 먼저 방에 가서 짐 정리 좀 할게. 준비 다 되면 날 찾아와. 아직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엔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둘이 재밌게 놀다 와. 나 대신 수호자님께 안부 전해주고. 어때? 새 옷인데 잘 어울려? 계속 옷장에만 있었는데 드디어 입을 기회가 생겼잖아! 모처럼의 기회인데 제대로 꾸며야 하지 않겠어? 너 설마 옷이 그거 하나뿐인 건 아니지?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둘 중 하나만 차려입으면 됐지 마! 어디 보자. 잠옷, 보온백, 폼폼 인형. 다 챙겼네. 가자. 그나저나, 넌 무슨 준비가 그렇게 빨라? 챙길 짐 없어? 폼폼은 열차를 떠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께 개척한 셈 치는 거지 뭐. 야릴로 식스. 웰타저 씨가 발표했던 관측 기록을 슬쩍 봤는데 우리가 처음 개척 여정을 떠났을 때보다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 물론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호전될 기미가 보이는 거지. 브로네랑 제레가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나 기뻐. 어때? 출발 준비는 다 끝났어? 뭐야?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거야? 얼른 가봐! 난 여기서 기다릴게! 어때? 출발 준비는 다 끝났어? 좋아! 벨로보그, 이 몸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 야릴로 식스, 벨로보그. 뒤져졌으면 갚아야지. 700년이면 안 늦었어. 눈보라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축제를 어떻게 즐기려나? 어떤 세계든 축제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겠지? 벨로보그, 제발 날 실망하지 않게 해줘. 잠깐, 저기 서 있는 사람 복장이 실버메인 처리대 공복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검은색 제복이면 설마 컴퍼니 사람인가? 이 행성에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틀림없어, 스타피스 컴퍼니 말이야. 어디에나 마크가 있는 바로 그 컴퍼니. 기억 안 나? 하인디는 기억하지? 그게 바로 컴퍼니 제품이잖아. 그리고, 맞아, 스타피스 방송! 이건 알지? 열차에서 항상 틀어주는 거! 됐다 됐어. 아무튼 중요한 건 컴퍼니 사람들이 왜 갑자기 야릴로 식스에 왔냐는 거야. 하는 수 없네. 우리가 먼저 가서 물어볼까? 컴퍼니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스했던 것 같아. 저기, 안녕하세요. 스타피스 컴퍼니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코스프레인가요? 총책임자님, 낯선 자 둘을 발견했습니다. 입단속 필요합니까? 단속은 무슨 단속? 꼼짝 마, 바로 갈게. 두 사람은 처음 보네. 난 토파즈, 스타피스 컴퍼니의 투자 전문가야. 이번에는 특별 업무 때문에 야릴로 식스에 오게 되었어. 내 동료가 소통이 좀 서툴렀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러 온 건데 또 이상한 갈등에 휘말리고 싶진 않거든요. 아이고 참,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마치 세븐스 은하 열차 탑승객이에요. 은하 열차는 들어본 적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은 제 동료예요. 마찬가지로 열차 팀 멤버죠. 그렇구나. 현지 사람이 아닌 건 한눈에 알아봤는데 무명객들을 마주칠 줄이야. 기묘한 인연이네. 야릴로6가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개척 세력의 도움과 관련이 있다던데, 혹시 둘이 바로... 어머? 갑자기 겸손해졌네. 웬일이야? 어, 여기서 전설 같은 인물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운이 좋네. 그렇지, 복순아? 아무튼 토파즈씨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컴퍼니의 고위 임원이시라니 정말 부러워요. 부럽긴, 운이 좋았을 뿐이지. 대단한 직위도 아니고 여러 은하계를 뛰어다니면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걸. 업무라는 것만 빼면 우리 열차팀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야릴로6가 이렇게 빨리 컴퍼니와 연락이 다 협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니 역시 프로냐! 행동이 참 빠르네요. 그 협력이 너희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겠지만 마지막 말은 나도 동의해. 수호자님은 확실히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이번에 온 것도 수호자님을 만나기 위해서야. 아, 마치 세븐스! 벨로보그 축제를 보러 온 거라고 했지? 정말 미안, 바쁠 텐데 우리가 길을 막았네. 괜찮아요, 저희도 급하진 않아요. 저희랑 같이 도시로 가지 않을래요? 서로는 춥기도 하고 길 잃어버리기도 쉽잖아요. 고맙지만 우린 괜찮아. 나랑 동료도 이 행성은 처음이라 이곳의 상징인 설경을 좀 더 만끽하고 싶거든. 인연이 된다면 축제 장소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이건 내 연락처야. 업무 중엔 답장을 잘 못하지만 퇴근하면 종종 얘기 나누자. 우와! 이렇게 간단하게 컴퍼니 고위 임원의 연락처를 얻다니! 그런 괴짜 같은 말을 누가 믿어! 재미있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참 부럽다니까. 우린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 은하를 가로지르는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운명이란 참 신기해! 이제 도시로 가자! 우와! 사람이 정말 많다! 내가 기억하던 벨로보그가 맞아? 어서! 빨리 광장에 재밌는 거랑 맛있는 거 있는지 보러 가자! 저기 페라 아니야? 또 애들을 데리고 다니네? 다음은 박물관의 역사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벨로보그 역사문화 박물관은 600년 전 초대 수호자이신 아리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배고프다. 석홍생선에 먹고 싶어. 초대 수호자이신 알리사 랜드님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 상층 구역에서 조만간 처리대 체험 캠프가 열릴 건가 봐. 엄청 재밌을 것 같던데? 그리고 700년 전 침략자에 맞서 희생당한 베라 누나, 저 할 말 있어요. 피토, 얘 자요. 이봐 너희들, 지금부터 속닥거리는 거 금지야. 숙제 늘어나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어. 알겠어요, 베란다. 이제야 말을 듣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다음은 헤라도 화낼 때가 있구나. 본대 취업. 축제 기간에 도둑이 많다.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넷!
방위관님! 짜잔! 방위관님! 누가 왔게요? 마치 세븐스, 그리고 너까지? 벨로복으로 돌아온 걸 환영해. 수호자께서 신비한 손님이 태양의 축제에 참여할 거라고 하셨는데 열차팀 사람들일 줄은 몰랐어. 오는 길에 별일 없었길 바래. 처리대가 마중 나가지 못한 건 내 실책이야.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그냥 구경하러 왔을 뿐인걸요. 정말 괜찮아요. 좋아. 마음껏 축제를 즐겨봐. 그런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소매치기들은 이런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가거든. 귀중품을 잘 관리하도록 해. 네, 알겠어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또 만나요. 또 보자고. 얼른 와봐! 서벌이 노래를 할 건가 봐! 쉬!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공연이 곧 시작됩니다. 서벌! 서벌! 요란한 메바 금지령 소멸 소리에 봉이는 찢길지 외장포 풍경보 아무것도 안 하고 둘러보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있잖아, 우리 브로냐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브로냐가 초대한 거잖아. 아니면 다른 곳도 더 둘러보고 놀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있잖아, 우리 브로냐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싸울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가자. 꼭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식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 미안하지만 뒤에 손님이 또 기다려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제대로 대접할게.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요, 수호자 아가씨. 현재 벨로보그가 직면한 재정난은 당신 때문도 이 도시의 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죠. 하지만 벨로보그가 독립 정치 체제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채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랍니다. 아! 중요한 손님이 오셨나 보네요. 브로냐! 그리고 토파즈 씨도 계시네요! 아, 벌써 협력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중요한 일이니 저희는 다음에 다시. 괜찮아, 마침 이야기가 다 끝나가서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 수호자 아가씨, 제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야릴루6가 나중에 은하의 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컴퍼니의 신용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알겠어요, 토파즈씨.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고민하시는 동안 제 동료들이 벨로보그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텐데 하층 구역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죄송해요. 옛 친구와의 재회를 제가 방해했네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끝났으니 느긋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브로냐, 괜찮아? 토파즈 씨가 저렇게 엄숙한 사람인 줄 몰랐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걸 환영해. 미안, 성대하게 맞이해줄 생각이었는데 자칭 컴퍼니의 사도라는 여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 두 사람에게는 딱히 숨길 것도 없지. 솔직히 난 지금 태양의 축제를 신경 쓸 겨를도 없어. 이미 인사는 한 것 같으니 그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네.
벨로복을 처음 왔을 때 역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지? 700년 전 군단의 침입, 그리고 스텔라론에 의한 한파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지금 보니 그때 중요한 역사 사건들은 눈바람에 감춰진 것 같아. 그 기억은 다음 수호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어. 토파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700년 전 스텔라론이 야릴로 6에 떨어지면서 원래 이 세계에 머물고 있던 외부인들은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둘씩 떠나갔대. 그 외부인 중 일부는 스타피스 컴퍼니의 투자자들이었어. 이들은 떠나기 전에 아주 큰일을 했지. 그들은 안식처를 지켜낼 수 있는 축성가를 찾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제공했어. 바로 그 자본 덕분에 벨로보그는 거대한 성벽을 세울 수 있었고 최초 자동 기갑병 연구 개발 비용도 거기서 부담했다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토파즈 씨가 말한 업무가 벨로보그의 채무를 독촉하는 거였어? 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래? 우리가 스텔라론을 없애지 못했다면 그 빚은 또 어떻게 했을 거래? 이거 누가 봐도 괴롭히는 거잖아! 토파즈 씨 말로는 축성가와 컴퍼니의 투자자들이 정한 상환 기한은 280년이야. 하지만 대출 후 100년도 안 돼서 야릴로6는 은하계와의 연락이 두절됐지. 컴퍼니는 야릴로6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했어. 문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그 많은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컴퍼니는 스텔라론의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야 벨로보그가 지금까지 존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토파즈 씨를 보내 재촉하는 거구나. 맞아. 원금에 이자까지. 천문학적이야. 그 숫자는 어떻게 읽는 건지도 모르겠어. 너희가 오기 전부터 토파즈 씨가 경고하더라고.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그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컴퍼니의 허가가 떨어졌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난 컴퍼니가 벨로보그의 재건을 도와주는 줄 알았거든. 응, 우리가 브로냐를 도와 방법을 생각해보자. 컴퍼니는 세력이 워낙 거대해서 벨로보그 사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거야. 너희에 비해 난 스타피스 컴퍼니에 대해 아는 게 없어. 하지만 고전 서적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은하를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이니 벨로보그를 억압하는 건 누구보다 쉬울 거야. 너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온 거 알고 있지만 지금은 너희한테 부탁 좀 할게. 나 대신 토파즈 씨를 설득해주지 않을래? 열차의 명성을 빌린다면 혹시... 걱정하지 마, 브로냐. 친구가 힘든데 착한 무명객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응? 얘 협상 꽤 잘해. 고마워. 또 곤란한 상황에 말려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너희가 토파즈 씨를 찾는 동안 나도 대비책 좀 세워보려고. 행운을 빌게. 아, 그리고 몸 조심해. 또 벨로보그 일을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스타피스 컴퍼니처럼 거대한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선 외부의 지원도 필요해. 너희가 토파즈 씨를 찾는 동안 나도 대비책 좀 세워보려고. 행운을 빌게. 아, 그리고 몸 조심해. 토파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700년 전 스텔라론이 야릴로6에 떨어지면서 원래 이 세계에 머물고 있던 외부인들은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둘씩 떠나갔대. 그 외부인 중 일부는 스타피스. 그들은 안식처를 지켜. 바로 그 토파즈 씨 말. 컴퍼니는 야릴로6 컴퍼니는. 고마워. 난 너희를 믿어. 아! 토파즈 씨가 번호 줬었잖아. 아싸리 어디에 있는지 문자를 보내는 건 어때? 직설적인 타입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박물관으로 가서 토파즈 씨를 찾아보자. 어떻게 말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을 거야. 젊은 나이에 컴퍼니 총책임자라니 분명 보통은 아닐걸? 어머, 또 만났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건가? 어떻게 하루에 세 번이나 만나지? 너인 내 은하열차 첫 친구잖아. 당연히 소중하지. 이 그림 본 적 있어? 예술 감상 같은 건 문외 아니지만 화가의 분놀림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아. 뭐라고 하지? 전체적으로 뭔가 슬픔이 전해진달까? 평범한 사람이 겪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득하고 무거운 감정인 것 같아. 그 감정엔 역사가 응축되어 있고 화가는 자신의 붓으로 벨로보그의 몇 대, 아니 수십 대에 거친 사람들의 고난을 그려낸 거지. 너무 겸손한걸? 은하열차는 방방곳곳을 누비고 다니잖아. 무명객은 이목이 넓으니 이쪽으로는 분명 나보다 더 뛰어날 거야.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본 건 그림의 기교가 아니야. 내가 이 그림의 가치를 20만으로 매겼다면 최소 15만 정도는 그 부가가치를 봐서 나온 값일 거거든. 고상한 대화를 방해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온 건 다른 일 때문이거든요. 어머, 그래? 편하게 말해. 혹시 벌써 우리랑 잠재적 협력을 맺을 생각인 거야? 그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아, 우리 구경하면서 얘기할까? 이쪽으로 가자. 여기 박물관의 전시품은 대부분 재미가 없네. 하지만 해안이 있다면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법이지. 토파즈 씨, 브로냐에게 벨로보그 채무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둘한테 말했어? 사이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너인 나랑 금융 문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저희는... 너도 좀 도와줘. 나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아, 그렇구나. 이해해. 너희 입장에선 이 일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겠지? 입장이 다르면 시각도 다른 건 당연해. 내 입장에선 채무를 재촉하는 게 내 일인 거야. 벨로보그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곳을 못 본 것도 아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 또는 조직한텐 각자의 고뇌가 있어. 하지만 매번 그걸 특별히 취급해버리면 은하계의 경제 체제가 모두 중단될 거야. 사실 비슷한 말 가끔 들어.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는 건 전략투자부에서도 자주 봐왔어. 그리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도 꽤 많지. 하지만 야릴로6는 상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라 원만한 해결책 제시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수호자님한테... 어머, 하마터면 영업기밀을 발설할 뻔했네? 위험했어. 여기 전시품은 다 평범해 보이고 별 가치도 없어 보여. 좀 더 걷자. 선대가 준 빚을 후대의 사람이 갚아야 한다니. 잘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우주의 섭리 중 하나지. 네? 갑자기 그렇게 심오해진다고요? 세상에, 얘는 야릴로6의 동물 친구야? 복슬복슬한 게 너무 귀여워. 살아 움직이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 응, 엄청
아쉽네. 지금은 혼자 놀러 나갔거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동물 표본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건 이 세계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거겠지? 저기 토파즈 씨, 어떻게 해야 컴퍼니가 벨로보그의 사정을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브로냐가 정말 많은 노력을 담아 겨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세계예요.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빼앗긴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컴퍼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세븐스. 잊지 마, 우리와 이곳의 축성가는 둘 다 보존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뭐가 됐든 우리가 제안하는 방안은 분명 벨로보그 시민들의 복지도 같이 고려할 거야. 안 그러면 전략 투자부는 말이 안 통하는 군단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 말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하지만 브로냐 말로는... 안심해. 수호자 아가씨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분명 잘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네 질문에 답하자면 내 답은 뭘 해도 소용이 없다야. 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야릴로6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거니까. 갑자기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좀 무서워요. 아무튼 너흰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축제 분위기를 즐기라고. 아, 동료가 날 찾네. 진짜 미안.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봐. 어떡하지? 이래저래 얘기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브로냐에게 미안하단 말이야. 어찌됐든 토파즈 씨도 본인의 업무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잖아. 열차팀 입장에서 컴퍼니를 적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아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처리하기도 어려워. 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준다고! 어? 뭐지? 나 기억을 잃기 전에 학교에 다녔었나? 누구 문자야? 자본가들의 말은 정말 한 글자도 믿을 수가 없어! 또 냅다 도와주려고? 난 지금 정의를 구현할 심정이 아니란 말이야! 됐어, 원망해서 뭐해. 도울 건 도와야지. 가자, 제레를 도와주자고! 사람이 있는 곳은 번잡하군. 너희 왔구나! 둘이 와줘서 다행이야! 정말 못 버틸 뻔했어! 엉망진창이야! 그 자식들의 무기랑 기갑병은 우리 것보다 위력이 엄청나거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와일드파이어 몇몇이 약간 다쳤어. 상대가 더 손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지. 저 검은 옷의 두 사람 좀 봐. 아까부터 아무도 못 지나다니게 계속 광산구역 입구를 지키고 있어. 장비만 좋으면 사람들을 괴롭혀도 돼? 대체 어쩔 셈이야? 다들 뭐하는 건데? 젠장, 정말 짜증나. 광산 안은 어떤 상황이래? 아는 사람 좀 있어? 좀 전까지 황급히 뛰어나오던 광부가 몇몇 있었어. 이미 광산구역 전체를 검은 옷의 녀석들이 점령했다더라고. 그 녀석들 말로는 자산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하층구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누구? 좀 전까지만 해도 박물관에 있었거든. 설마 그 부하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건 아니겠지?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이 검은 옷 사람들의 대장이야? 아니다. 토파지고 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큰 광산구역을 되찾는 거야. 너희도 함께 해줄래? 이봐, 거기 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혀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두 분 힘들지 않아요? 잠깐 쉬지 않을래요? 컴퍼니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쉬어야죠. 이 두 사람 어떻게 된 거지? 두 분은 서론에서 총 책임자님과 얘기하던. 뭐야, 전에 우리 위협했던 그 녀석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 신분을 알겠지? 너희 책임자도 우리에게 예의를 차리는데 너도 예의는 차려야지. 안됩니다. 비킬 수 없어요. 팀장님께서 사람을 들어보내면 반년치 실적을 깎는다고 했다고요. 넌 팀장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네. 조용히 하세요! 전 컴퍼니에 들어오려고 작은 행성에서 6-7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17번의 면접을 거쳐 겨우 입사했다고요! 당신 같은 백수들이 뭔데 저의 평가는 거죠! 컴퍼니니 면접이니 말도 참 많네.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시간 낭비할 것 없어! 가자! 물러서면 살려주마. 햇빛을 검으로.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꽁무니도 안 보이잖아? 튀는 건 잽싸네. 이게 17번의 면접으로 거르고 걸러진 실력이라고?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방심하지 마. 광산구역에 있는 녀석들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너희가 준비되면 출발하자. 괜찮아. 준비됐으면 저 컴퍼니 녀석들을 혼내주자고. 좀 전에 갈아입었지. 박물관에서 토파즈 씨랑 얘기하고 나서. 설마 지금 알아챈 건 아니지? 동료한테 관심 좀 가져! 컴퍼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축제 분위기를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야. 준비되면 제리에게 말해줘. 준비됐어? 컴퍼니 녀석들을 하층 구역에서 쫓아내러 가보자고! 가자! 안녕, 스바로그씨 맞죠? 옆에 있는 귀여운 소녀는 클라라겠구나? 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 난 토파즈라고 해. 스바로그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클라라, 저택에서 기다려. 네? 하지만 스바로그씨, 손님이 있으면... 손님이 아니야. 친구는 더욱 아니지. 돌아가서 기다려, 클라라. 별일 없을 테니 안심해. 제 소식통이 정확했네요. 대형 로봇과 소녀 사이에는 절대적인 유대가 있다더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그건 스타피스 컴퍼니의 마크군. 왜 이곳에 있는 거지? 당신과 대화할 때 거추장스러운 건 다 생략해도 되겠군요? 좋네요. 야릴로 6. 아, 이 명칭에 익숙한가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행성은 머지않아 컴퍼니의 자산이 될 거예요. 이 결과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죠.
당신도 그 무명객들도 은하의 그 어떤 세력도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단 하나. 제 손을 거친 프로젝트를 최대한 책임지는 거죠. 회사 주주들에게 야릴로 6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요. 길게 보면 이건 일종의... 아니? 이렇게 해야만 벨로보그의 오랜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오랜 이익, 개념이 모호하다. 의도 파악증, 검토 결과, 실패. 알려줘. 컴퍼니의 지도층은 어떻게 설득할 거지? 간단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건... 소스코드. 정확히 말하면 벨로보그의 모든 기계 유닛을 제어할 수 있는 소스코드예요. 잘 알고 계시죠? 지난 700년 동안 벨로보그의 모든 기갑병은 컴퍼니가 남긴 기본 시스템을 따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코드라면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교체가 필요한 이유조차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하층 구역 어딘가에 거대한 변기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곳엔 정말 많은 변기가 잠들어 있어요. 군단의 선발대 정도는 거뜬히 부술 정도로요. 이게 바로 윗사람들과 협상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예요. 야릴로 6가 컴퍼니의 미래 전략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하죠. 하지만 우선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 기계병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주세요. 알았다. 네가 말한 오랜 이익이란 거시적 측면의 문명 존속이라 할 수 있겠군. 여기 사는 인류에 대한 계획은 또 뭐가 있나? 그들의 미래는 이미 팔렸어요. 전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죠. 비교적 평화로운 태도로 말이에요. 알겠다. 계획이 협조하지. 오, 이렇게 쉽게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고하다고 들었는데요. 네가 말한 미래는 내 계산 범위를 넘었다. 하지만 감정지수는 네가 이 세계가 존속할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게다가 내가 거절하면 96.4%의 확률로 내게 복종을 강요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계산이 좀 보수적인 것 같네요. 즐거운 협력을 위해 힘내볼까요? 길 안내 고맙습니다, 스바로그 씨. 광부들이 다 저기에 모여있어. 이 엄청난 기시감은 뭐지? 너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잖아. 이번엔 불안당과 고장난 로봇 몇 대보다 상대가 더 어려울 뿐이지. 이봐, 저기 좀 봐. 토파즈 씨 옆에 저금통 아니야? 이름이 복순이였나? 오라? 저건 열개 속 생물 아니야? 반려동물로 데리고 다닌다고? 컴퍼니 사람답게 첨단 기술이 많겠지. 반려동물로 저금통을 키우는 건 놀랄 것도 아니야. 가서 좀 볼까? 재밌어 보이네? 얘가 뭐래? 진짜? 너 저금통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야? 봐봐!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 참! 주인을 찾고 싶은 걸까? 우선 따라가 보자! 도와주세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사람 잡아요! 아이, 그랜더! 너네 지옥매로 싸우던 창고 어딨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 진짜 왜 여긴 죄다 조무레기밖에 없는 거야? 기도 안 차네! 쓴맛을 보여주지!
빛을 감으. 승패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복순이가 엄청 기쁜가 보네. 근데 복순이는 컴퍼니랑 한패 아니야? 이상하네. 봐! 밑에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관리자 아닐까? 누가 누굴 관리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가자! 호라? 어디 갔지? 그 녀석, 동글동글하고 통통한데 이렇게 민첩할 줄이야. 어쩔 수 없네. 가이드를 놓쳤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가자! 이봐, 거기 당신!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그런지? 지금은 컴퍼니가 자산평가를 진행 중이니 지역 주민들은 대피단 방제를 따라 안전구역으로 이동해주세요. 이게 대피라고? 누가 봐도 광산구역을 무단 점거하고 광부들까지 집에서 내쫓은 거잖아. 경고하는데 얼른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근처에 얼굴도 내밀지 말라고. 안 그럼 이 낯으로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누군데 이렇게 건방지시죠? 컴퍼니 무기의 위력을 모르시는 건가요? 폭파진인 걸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당신들이 누구든간 전략 투자부 직원은 관계자 외 타인에게 업무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행기간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협상 단계를 건너뛰고 자산을 직접 인수할 권리가 있어요. 다 규정대로 하는 건데 대체 뭐가 불만이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도 다 당신들이 멋대로 정한 거 아니야? 이 세계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났는데 너희가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될 순 없어! 이건 간부들의 결정입니다. 저희는 따라서 행동할 뿐이니 저희에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됐어, 마치 세븐스. 입 아프게 설명해서 뭐해? 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란 생각도 안 했어. 컴퍼니의 무기가 최첨단이라고? 이번 기회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덤벼! 네, 진짜 급작해볼 생각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약을 신청해두는 건데. 만약 모든 걸 여의 싸우겠다면 레이저 대소에 맞춘 거야! 이 달빛으로 만물을 비추리! 달빛을 감으. 너희들 대체 뭐야? 컴퍼니의 기갑으로도 쓰러뜨리지 못하다니! 종말 괴수, 스텔라론, 펜틸리아 등 강적이란 강적은 다 만나고 왔다고! 그런 걸로 우릴 막을 생각이야? 끝났어! 탄약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팀장님! 총 책임자께서 좀 전에 연락이... 그... 파지문! 오라샤! 얼른 읽어봐! 각 프로젝트 팀은 자산평가 업무 기간에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질서를 방해해선 안 된다! 해당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팀 전원의 연말 상여금 60% 삭감으로 처벌할 것이며 큰일이야! 전체 주모! 지금 당장 큰 광산구역에서 철수한다! 철수! 프로젝트 팀이 왔었다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도록! 그럼 이 일은 해결된 건가? 저렇게 당황하는 거 보면 돌아올 배짱도 없을 것 같아. 토파즈란 사람은 대체 누구야? 열기 생물을 길들이고 저 검은 옷의 사람들도 아주 고분고분하게 만드네?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 빛?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브로니한테 직접 듣는 게 낫지 않겠어? 축제가 코앞인데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마음이 정말 답답해. 어? 누가 문자를 보냈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글자에서 브로니아의 걱정이 느껴져. 우리 최대한 빨리 가보자. 제레, 우리랑 같이 갈래? 아니, 얼른 가봐. 난 아직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좀 있거든. 쫓겨난 광부들이 아직 어리둥절해하고 있어. 너희에게 연락했다는 건 너희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일 거야. 난 브로니아의 판단을 믿어. 제레, 알겠어. 최선을 다해 브로니아를 도울게. 가자! 헬리포트 보루로 돌아가자고! 분위기가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호자님의 명에 따라 걸음을 멈추시죠, 토파즈 씨. 역시 사람들 말이 많네요. 요즘은 빚을 져도 당당하다죠? 나중에 봐요, 선배님. 어서 와. 참 부끄럽네. 또 이 도시를 위해 널 동분서주하게 만들다니. 우리 사이에 뭘 또 그래, 브로냐? 너 좀 기력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동안 너무 못쉬었나 봐. 갑작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거든. 그렇겠지. 하지만 난 피할 수 없어. 컴퍼니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이야. 지금 벨로브그에는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있고, 하나같이 자산평가를 핑계 삼고 있지. 하지만 너희가 말해준 큰 광산구역 말고는 딱히 과격한 충돌이 있던 곳은 없었어. 아마 주민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토파즈 씨의 명령 덕분일 거야.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다들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검은 옷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그 뒤로 토파즈 씨랑 연락은 해봤어? 사실 그녀가 준 해결 방법이 대체 뭘지 계속 궁금했거든. 내가 둘을 부른 건 너희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야. 이걸 봐줘. 이건... 계약서야. 토파즈 씨가 얼마 전에 내게 보낸 거고, 밑에는 친필 편지도 있어. 여기에 적힌 내용을 읽고 너희의 의견을 들려줘. 브로냐 씨, 편지에서는 편히 이름으로 부를게요. 자, 이제 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매정하게 보였을 컴퍼니의 직원들에겐 사실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저는 은하 변돌이 눈에 띄지 않는 행성 출신이에요. 원주민이 아니고선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죠. 제 고향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력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고, 은하계 다른 문명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산업이나 중공업에 종사했어요. 배경도 이런데 고향의 자연환경은 나날이 악화됐죠. 어린 시절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걸어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귓가에는 하루 종일 폐가 찢어지는 듯한 기침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요. 머지않아 고향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말았죠.
부유한 사람들은 행성 이민으로 새롭게 시작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오염된 물, 산성비, 먼지와 함께 살아가며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컴퍼니가 우리 행성에 찾아왔고 최신식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 대가로 행성의 모든 주민들은 빠짐없이 계약서를 써야만 했죠. 컴퍼니의 직원이 되거나 되기 위한 계약이요. 계약을 맺고 2년 뒤 검은 구름과 미세먼지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어요. 3년 뒤엔 식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5년 뒤엔 사라졌던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도 마침 그때 나이가 차서 정식으로 전략투자부의 일원이 되었어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고향에 겪어온 변화를 봐왔고 이와 같은 변화를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수많은 세계에 전해주자고 다짐했죠. 브로냐 씨, 전 지금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선 종종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매겨지는 것도 있어요. 생존이 바로 그런 거죠. 벨러보그 사람들만으로 몇 대를 거쳐야 별하늘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앞으로의 수호자 모두 당신처럼 신중하고 진보적일 거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죠? 스텔라론의 재난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전 당신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았어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벨러보그의 빚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고요. 또한 컴퍼니는 전문팀을 구성해 예릴로6의 재건 작업을 지원할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브루냐 씨에겐 분명 어려운 선택이겠죠. 벨러보그 모든 시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옳은 선택을 하실 거라 믿어요. 당신의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요. 토파즈 씨의 편지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데 어떤 것 같아? 아무래도 컴퍼니 고위직에 있는 사도잖아. 진실함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아는 거겠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 이 행성의 운명, 계승해 온 문명,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내 손가락에 달려있다니. 이건 절대 내가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혼자 해선 안 되는 결정이야. 내 생각도 같다.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네. 고마워. 맞아, 그래야지. 절대 브로냐 혼자 이런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어. 그 결과도 마찬가지고. 토파즈 씨가 준 기간은 아주 짧아. 빨리 결정하길 바라는 거겠지. 상하춘 구역에 살고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투표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아. 난 당장 클리포트 보루의 축성가를 불러모아 계약 체결에 관해 얘기해볼게. 주민들 의견은 너희가 대신 수집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는 벨로보그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놔줄 거야. 이건 벨로보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우린 빠지자. 걱정하지 마, 브로냐. 토파즈 씨를 설득하는 건 실패했지만 이 일은 완벽하게 해낼게. 승낙해줘서 고마워, 마치 세븐스. 난 대신들을 모집하러 가볼게.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시민의 의견을 모집하는 거면 상하층 구역 주민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봐야겠지? 그럼 상층 구역부터 시작하자. 출발! 두 분 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표정이 심각한데요? 무슨 일 있나요? 엄청 진지한 일인가 보네요. 말씀하세요. 집중해서 들을게요.
그게 다 사실인가요? 장난치려고 지어낸 이야기 아니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다 사실이야. 시간이 없어, 페라. 브로냐는 모두의 의견이 필요해.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니. 진정해, 페라. 냉정하게 생각하자. 저 결정했어요. 저라면 컴퍼니의 조건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 관측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지금 한파가 가시는 속도로 계산했을 때 3-4세대는 거쳐야 도시를 감싸고 있는 눈바람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솔직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래보다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컴퍼니의 방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본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가치 있다고 봐요. 후대를 위해 두 손으로 직접 기반을 다진다.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직접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 페라는 어렴풋한 희망을 바라기보단 곁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구나. 알겠어. 네 의견 잘 적어둘게. 어머, 마치 세븐스, 그리고 너까지 귀한 손님들이네. 어쩐 일이야? 응? 뭐 이렇게 진지해? 너답지 않네. 어떤 중요한 일인지 알려줄래? 이게 대체 무슨... 아니, 정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천천히 살펴봐야. 시간 없어요, 서벌 씨. 무슨 생각인지 바로 말해주세요. 알겠어. 나라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 같아. 네? 서벌 씨의 성격이라면 절대 이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의외야? 하지만 내 이유는 사실 간단해. 이 계약을 맺는다는 건 살아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 특히 하층구역 사람들에게는 이 점 하나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컴퍼니를 위해 일하는 건... 어차피 사람은 일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컴퍼니 녀석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때 다시 들고 일어서도 늦지 않아. 어쨌든 난 어릴 때부터 별하늘을 동경해왔어. 그래서 과학을 사랑하게 됐고 스텔라론 연구에 몰두했지. 조금의 대가로 꿈에 그리던 걸 이룰 수 있다면 난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 그렇구나. 서벌 씨는 그런 생각이군요. 알겠어요. 서벌 씨의 의견 잘 적어둘게요. 대척자, 그리고 마치 세븐스 씨 아닌가요? 벨로보그에서 다시 만나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요즘 도시가 어수선해요. 어디선가 검은 옷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는데 처리돼도 손쓸 방법이 없네요. 응? 무슨 일이길래 제 의견이 필요한 거죠? 검은 옷의 사람들이 그들이었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실이네요. 분명 수호자님도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겠죠. 제가 도움이 될 순 없을까요? 마음이 참...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저희가 대신 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던 씨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당연히 거절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계약해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협박엔 끝까지 반항하고 또 반항해야 합니다. 조금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요. 수호자님께 꼭 전해주세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선 안 됩니다. 던 씨는 정말 뼛속까지 군인이시군요. 알겠어요. 던 씨의 의견 잘 적어둘게요. 상층 구역에서 물어볼 사람한텐 다 물어본 것 같아. 그렇지? 지금까지 모은 결과로는 컴퍼니와의 계약이 동의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네. 어서 하층 구역으로 가자. 나타샤와 제레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마치 세븐스 그리고 너까지 하층 구역에 있었구나. 정색까지 하고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작스럽긴 한데 여기까지 직접 온 거면 분명 급한 일이겠지. 말해봐. 집중해서 들을게. 소식이 참 알차네. 미안. 바쁜 건 알지만 생각할 시간 좀 줘. 괜찮아요, 나타. 가장 솔직한 생각을 말해줘요. 생각 정리됐어. 내가 브로냐라면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물론 컴퍼니의 제안이 유혹적이긴 해. 거절한다면 벨로보그는 채무의 압박도 부담해야 하고 거대한 세력의 시선까지 견뎌야 하겠지. 하지만 학창시절에 읽었던 문구가 생각나네. 자유를 포기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둘 다 잃게 된다. 하층구역에서 많은 일을 겪고 뼈저리게 느꼈어.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갇혀있을 바엔 차라리 큰 짐을 지고 설원을 건너겠어. 나타샤 언니의 의견은 제법 설득력이 있어. 반대 또 한 표가 갔네. 답변 고마워요, 나타. 어이쿠, 벨로보그의 구세주 아닌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네. 언제 날 찾아올지 기다리고 있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오, 여기저기 뒤엎고 다닌 검은 옷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지. 좋아, 마침 나도 그들이 궁금하던 참이었네.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한번 말해봐. 쉽지 않군. 참으로 쉽지 않아. 브로냐, 어린 나이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감당해야 하다니. 제가 아는 벨로보그 사람 중엔 두목님의 인생 경험이 제일 많아요. 두목님의 선택은 뭐죠?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나. 내 나이쯤 되면 성대한 사업이니 원대한 계획이니 그런 건 전혀 흥미롭지 않아. 그 컴퍼니가 너희 말처럼 대단한 곳이라면 하루아침에 이 세계를 천년 전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지. 그럼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차라리 이면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낫겠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재건 프로젝트는 앞날이 막막한데 엄청난 부채까지 생겼으니 우리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다만 걱정되는 건 브로냐뿐이구먼. 사람들의 비난을 견딜 수 있을지, 앞으로 수천 년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각오는 됐는지 말일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무거운 호칭이네요. 알겠어요. 올레고 도목님은 찬성의 한 표. 의견 감사해요. 마치 세븐스 언니, 그리고 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클라라, 안녕! 어머? 스바로그 씨는 어디 갔어? 스바로그 씨는 토파즈라는 언니랑 어디 갔어요. 뭐라고? 토파즈? 어디 갔는지 알아? 클라라도 잘 몰라요. 하지만 스바로그 씨가 빨리 온다고 약속했어요. 어떡하지? 난 스바로그 씨가 현명한 의견을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아. 다낭이 그랬었지? 클라라가 나이는 어리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냉정하다고. 마치 세븐스 언니, 클라라에게 물어볼 게 있나요? 복잡하고 심오하네요. 클라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클라라. 그냥 지금 떠오르는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면 돼. 저기, 클라라 생각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미래는 역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클라라, 후크, 그리고 두더지파 친구들도 다 같이 놀면서 앞으로의 꿈을 얘기했었거든요. 모두의 꿈은 다 다르고 다 다른 빛깔이죠. 근데 토파즈 언니의 조건을 수락한다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순 없지 않나요? 꿈을 빼앗기는 기분, 클라라는 잘 모르지만 상상만 해도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맞아!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세계에는 분명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생의 방향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면 안 돼!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려! 고마워, 클라라! 네 의견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한달음에 여러 곳을 뛰어다녔더니 벌써 숨이 차네. 의견을 모아본 결과 표가 정확히 반반이야. 어떡하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가 분명하고 합리적이야. 아, 맞다! 아직 제레가 남았지? 큰 광산구역에서 광부들을 돕고 있겠지? 어서 찾아가자! 어? 벌써 돌아왔네?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중요한 일이라 내 의견이 필요하다고? 느낌이 심상치 않네. 좋아, 마음의 준비는 됐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컴퍼니의 부하가 또 사고라도 친 건 줄 알았는데. 벨로보그의 미래와 관련된 걸 줄은 몰랐지. 생각 좀 해볼게. 지금 양쪽 표가 같아. 네 의견이 매우 중요해, 제레. 결정했어. 난 기권할게. 뭐? 곰곰이 생각해봤어. 근데 선택은 내가 아니라 브로니아의 몫인 것 같아. 브로니아가 동의하든 거절하든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많이 고민해서 내린 신중한 선택일 거야. 지금 양쪽의 표수가 같다는 건 내 찰나의 생각이 브로니아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브로니아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전부 따를 거야. 브로니아를 대신해서 선택하는 건 난 못해. 제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긴 지금 투표 결과만 봐도 사람들 각자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도자가 나설 때인 건가? 그래서 브로니아의 몫이라고 한 거야. 브로니아라면 선택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겠지. 난 전적으로 브로니아를 믿어. 브로니아가 물어본다면 내 말 그대로 전해줘. 분명 이해할 거야. 결국엔 브로냐가 직접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러게, 벨로보그의 지도자가 브로냐라서 다행이야. 시간도 딱 맞네. 어서 보고하러 갈까? 클리포트 보루의 대신들과의 얘기는 어떻게 됐으려나.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 클리포트 보루가 이렇게 북적거리다니. 근데 뭔가 조금 소란스러운 것 같아. 다 틀렸어. 가만히 어떡하지? 소장님의 결정을 받들자고. 다들 진정 좀 할 수 없는가? 다 틀렸어. 너희 왔구나. 결과는 어땠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 상하층 구역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봤어. 결과는 반반이야. 그렇구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테니 이 결과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혹시 제레한테도 물어봤어? 제레는 뭐래? 다들 진정 좀 할 수 없는가? 제레답네. 너희와 어떻게 얘기했을지도 대충 상상이 가. 그쪽은 어때? 뭔가 결론이 났어? 사무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말인지 안 들리더라고. 이쪽 상황도 비슷해. 양측이 팽팽해서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어. 결정할 때가 왔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난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신기하게 죽는데 뭐랄까 정말 말도 안 돼. 그만 멈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잠깐. 수호자님께 전할 말이 있어. 당신은 히메코. 히메코 언니. 진짜 언니 맞지? 홀로그램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진정해 마치 세븐스. 홀로그램 아니고 나 맞아. 당신이 은하열차의 히메코 씨인가요? 반갑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투에서는 도와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오시는 줄 알았다면 축성가가 예를 갖춰 맞이했을 텐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요. 괜찮아요, 브로냐 씨. 도시가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사태의 전모를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해결책이라기엔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어.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수호자로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소식? 좋아요, 히메코 씨.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마침 토파즈 씨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있더군요. 고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컴퍼니에게 합병되는 게 벨로보그 문명에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컴퍼니의 조건을 받아들였던 모든 세계가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행성 생태계 재건.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죠. 친구에게 받은 데이터를 보면 컴퍼니의 지원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행성은 전체의 63% 정도다군요. 겨우 63%? 좀 미묘한 수치긴 하네. 물론 이건 평균 수치예요. 토파즈 씨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는 전체 성공률이 80% 이상인 듯해요. 그녀의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건 분명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숫자, 바로 확률이에요.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마지막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네요, 수호자님. 그렇군요. 고마워요, 히메코 씨. 덕분에 이 일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이 계약서는 결국 도박이잖아요. 지도자로서 별의 운명을 믿는다고 해도 주민을 대신해 이런 노역 계약서를 작성할 순 없어요. 결심을 했으니 저도 이제 중립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브루냐 씨. 은하열차 여러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를 해내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토파즈 씨를 다시 만나야 하죠. 어디서 뭘 하고 있든 토파즈 씨를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컴퍼니가 아직도 벨로보그의 자산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막아주세요. 반드시 토파즈 씨를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은하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둘과 함께 움직이려고요. 벨로보그의 미래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여러 번의 위기에서 손을 내밀어준 여러분을 반드시 잊지 않을 거예요. 모두 조심하세요.
리베타운! 갭하드 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맞지? 늘 가던 곳으로의 모험이네. 가자! 아, 열받아 죽겠네. 수호자님께 이야기 들었어. 토파즈 씨를 찾는 것을 도와줄게. 준비되면 알려줘. 함께 리베타운으로 가자. 전방에 컴퍼니 사람이 막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 여기야. 아,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기갑이나 병기가 보이진 않네요. 주변엔 전부 단단한 산바위뿐인데 설마... 맞아, 저기 높은 바위벽 사이에 병기들이 숨어있다. 아, 어쩐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병기 공장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군요. 잠깐만요, 저 병기들이 계속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릴로6의 축성가는 군단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 병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저 기갑병들은 만들어진 후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지. 컴퍼니가 700여 년 전 이 행성에서 철수한 후로 저 병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 컴퍼니가 남긴 설계도로 축성가 사람들이 전모조 기갑병을 만들어냈지. 하지만 알리사랜드가 인솔한 저항군의 주력은 여전히 피와 살이 붙은 인간이었다. 그렇군요. 이 세계의 전설은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네요. 궁금한 게 있어, 토파즈. 어머, 덩치 큰 로봇이 뭘 그렇게 조심스러운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컴퍼니의 개입이 없다면 이 세계는 말로로 향할 것이다. 이 결론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나? 전 믿어요. 여기 오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스텔라론에게 침략당한 세계는 모두 소멸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은하열차의 도움을 받아도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아도 잠깐 숨쉴 구멍이 생긴 것뿐이죠.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위기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마련이죠. 알겠다. 알겠다라니, 그게 다인가요? 본인의 의견 같은 건 없어요? 감정지수를 보면 너의 대답은 솔직하고 명확하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게 다였어. 이 행성의 미래에 대해서는 너와 의견이 달라. 하지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 나는 책략가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거든. 하, 재미있네요. 제 동료가 당신처럼 자기 객관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가자, 복순아. 가서 자세히 평가해보자고. 토파즈 씨가 리베타운을 떠난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어.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곳을 점령했지. 컴퍼니 병사들의 장비는 뛰어나니 저들에게 정면 돌파하는 건 똑똑하지 못한 선택일 거야. 방법이 있을까, 방위관 씨? 키메코 씨 말이 맞아요. 최대한 은폐하며 추적하기 위해 폭탄 기갑병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폭탄 기갑병이요? 자세한 작동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우선 앞으로 가자고. 보세요! 밑에 컴퍼니 사람이 있어요! 모두 저기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있도록. 폭탄 기갑병이 등장할 때군. 준비됐어? 폭탄 기갑병을 조작해 컴퍼니의 위협을 없애자. 기억해, 최대한 적이 기갑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 은밀히 행동할수록 성공률도 높아지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 방법은 쓰지 않았을 거야. 처리대는 정말 정직하네요. 저렇게 생긴 로봇 예전에 본 적이 있어. 컴퍼니의 외근 담당 팀장이지. 맞습니다. 그리즐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갑옷도 더 단단하죠. 폭탄 기갑병의 공격이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네요. 준비되면 내게 알려줘. 준비됐어? 폭탄 기갑병을 조작해. 기억해. 최대한 적이 기갑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 은밀히 행동할수록 성공률도 높아지지. 솔직히 나도 이렇게 위력이 강할 줄은 몰랐어. 모든 게 순조로워서 다행이군. 토파즈 씨는 이 길을 따라 리베타운을 떠났어요. 가자. 찾아가서 브로냐의 선택을 알려주자고. 필요하다면 모든 총동원해야죠. 괜찮아? 토파즈 씨랑 컴퍼니 사람들이 괴롭히진 않았지? 왔구나, 외부인. 시스템 기능 모두 정상. 컴퍼니의 사절과 갈등은 없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지. 토파즈는 바로 앞에 있다. 강압적으로 명령에 복종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더군. 그녀는 벨로보그가 컴퍼니로 합병되는 것이 유일한 보존의 길이라 생각해. 난 생각이 다르지만 지금의 계산으로는 반박할 증거가 없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너희가 갈등을 피할 수 있길 바래. 희박한 확률이라 스바루그가 이렇게 말한 거면. 걱정하지 마, 마치 세븐스. 열차팀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 하지만 맞서 싸워야 하는 때가 온다면 겁내지도 않지. 우린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안 그래? 히메코 언니 말이 맞아. 결과가 어떻든 우린 부끄럽지 않게만 행동하면 돼. 토파즈 씨가 이곳에 온 건 뭔가를 찾기 위해서일까? 그럴 수도. 이 세계 지하에는 적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 드디어 왔구나. 늦는 줄 알았어. 어라? 마치 세블스 씨 옆에 분은 낯이 익은 것 같은데요? 반가워. 난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라고 해. 아, 기억났어요. 그 유명하신 히메코 씨군요. 히메코 씨와 만나보는 게 소원인 동료들도 있답니다. 당연하지. 무명객의 유명세는 어마어마해. 은하 열차가 따르는 건 그 유명한 아키빌이잖아. 너희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 토파즈 씨, 말하는 걸 보아하니 지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지? 당연하죠. 기한은 이미 지났고 브로냐 씨는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쯤은 머리를 조금만 굴려봐도 알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 우린 컴퍼니, 그리고 이사회와 맞설 생각 없어. 다만 공교롭게도 야릴로6에 우리의 소중한 친구, 그 친구의 친구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무 말도 못한 채 불공평한 계약이 성사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건 무명객의 스타일이 아니거든. 저기, 히메코 언니, 이제 슬슬 협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다간... 걱정하지 마, 마치 세븐스. 토파즈 씨는 10분 전에 이미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역시 열차팀 항법사답게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맞아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나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위해선 방법이 하나뿐인 경우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죠? 상사의 답장. 심사가 통과됐네. 왜? 우리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궁금해?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은하 열차팀의 특공 허가 신청이야. 이미 승인됐고. 어떤 일이든 일사천리로 해결하려면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가자, 복순아! 내가 맡은 이상 실수란 없어. 물러서면 살려주마. 역시 은하열차 에이스들이네. 멋져. 몸풀기는 여기까지 할까? 이제 내 차례야. 그만. 다들 멈춰. 모두 손에 있는 무기 내려놓으세요. 브로냐 왔구나.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수호자님? 열차팀을 앞세우고 뒤에서 결과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역시 그건 수호자님답지 않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늦은 건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해서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럼요. 한눈에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현재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토파지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요? 흥미롭네요. 이미 저희와 척지시기로 마음먹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당신이 쓴 편지는 잘 읽었어요, 토파지 씨. 당신의 어린 시절은 저도 매우 유감이고요. 토파즈 씨의 고향이 야릴로 6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선택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그런 힘든 일을 겪었어도 우린 평화로운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과의 대화는 참 편안하네요. 좀 전에 제 태도는 무례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니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도 일단은 사전 절차가 필요해요. 상부의 결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토파지 씨의 생각 먼저 바꿔보려고요. 열차팀도 모두 같이 가죠. 많이 황폐한 곳이네요. 전에 와본 적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시작했죠. 맞아요. 카일, 많이 기다렸지? 지금 지나갈 수 있어? 보고드립니다. 전방은 길이 이미 뚫렸습니다, 수호자님. 동료분과 함께 안심하고 가세요. 다행이야. 모두 아픈 산길이라 험하니 발밑을 조심하세요. 출발하죠. 여긴 우리가 와본 적이 없는 곳이야. 당연하지. 우리도 이 구역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 계속하자. 바로 앞에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난 저들을 위해 기회를 얻고 싶을 뿐이야. 저기 산산조각 난 커다란 거 뭔지 알겠어?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토파즈 씨, 전에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던데 그 자료에 창조의 엔진에 관한 기록이 있나요? 전혀요! 저도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큰 공사가 전략투자부 조사보고에 일절 언급도 없었다니! 창조의 엔진은 전부 별로부구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어떤 외부 기술의 도움도 받지 않았죠. 초대 수호자 알리사 랜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전사들이 전선에서 피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엔지니어들은 후방에서 밤낮 없이 설계하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창조의 엔진은 벨로보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개발한 전쟁 병기란 말인가요? 네, 다는 아니지만요. 창조의 엔진은 제작 초기 단계의 전투에 투입돼 군단을 대항하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하지만 알리사 랜드님은 그 누구보다 멀리 봤어요. 긴 시간 동안 이 기계의 코드명은 지젤 개조 프로젝트 유닛이었고요. 이것에 주어진 진정한 사명은 이 세상을 침해하려는 모든 적을 몰아내고 벨로보그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 세계를 전성기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었죠. 장기적인 발전이냐미. 시대와 생명까지 넘었군요. 그 랜드라는 분은 참 대단한 지도자였네요. 제 눈앞에 수호자님도 뒤지지 않는 것 같고요. 고마워요. 하지만 전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벨로보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어렵게 얻은 우리의 자유가 다시 한번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렸답니다. 이 자유를 보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의지가 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했죠. 그 결과가 보이세요? 벨로보그 사람들은 이미 결정했어요. 그들의 손으로 직접 이 고향을 보존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경이로운 일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기회를 위해 싸워볼게요. 이곳의 상황과 제 어린 시절을 혼동한 건 너무나 큰 착오였네요. 제 고향엔 심지 굳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눈바람 속에서 700년을 버텼어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그 말은 일전의 결정을 철수한다는 건가요? 채무는 저희가 반드시 갚을게요.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안타깝지만 야릴로식스 합병은 컴퍼니 고위층의 승인을 받은 전략적 결정이에요. 뒤집고 싶어도 그들을 설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니면... 안심해 토파즈 씨, 은하의 채를 대표해 모든 무명객의 명예를 안고 이 세계를 보증하지. 좋아요. 그렇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보고 절차와 추후 책임은 제가 책임질게요. 너와 마치 세븐스가 소우자가 씨를 칭찬하는 건 익히 들었지만 두 눈으로 직접 그녀의 행동력과 판단을 보니 정말 놀랍네. 그리고 야릴로식스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토파즈 씨였다는 것도 다행이야. 전략투자부의 다른 사람이었다면 일이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야. 전략투자부는 컴퍼니 엘리트들만 모인 부서야. 그들의 수단은 아주 험악하지. 이 얘긴 열차로 돌아가서 마주하자. 너와 마치 세븐스는 또 불가사의한 여정을 겪었네.
잡다한 생각은 잊어버리는 게 좋으니 푹 자도록 해. 쉽지 않았는데 평화롭게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저기 고치고 있는 게 이전에 우리가 싸웠던 그 큰 로봇인 건가? 아, 그때 네가 장악한 덕분에 쿠쿠리아를 이겼잖아. 아, 맞다! 완전 잊고 있었어! 우리 축제를 즐기러 온 거였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돕고 있어서 축제는 물 건너간 것 같아. 그래도 토파즈 씨 같은 컴퍼니의 고위 임원과 만났으니 헛걸음한 건 아니겠지? 토파즈 씨, 좀 전에 말한 책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지 못할 건 없어요. 직급 같은 것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감봉당해도 상관없어. 돈 때문에 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 너도 고생했어. 또 위기에 휘말리게 될지도 몰랐네. 하마터면 열차 컴퍼니의 관계도 무너질 뻔했고 말이야. 무너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게다가 대부분 책임은 저에게 있죠. 제가 아랫사람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17번? 아,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아. 그건 좀 특수 케이스고 보통은 그렇게 길게 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고생이 많았어. 괴테 호텔에 방을 잡아냈으니 델로보그에서 푹 쉬었으면 해. 토파즈 씨, 혹시 쉴 수 있는 휴식처가 필요하다면? 아니에요. 전 이제 보고하러 가야 해서요. 여러분과 인연이 되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다음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괴테 호텔 가서 푹 쉬도록 해. 난 아직 토파즈 씨와 나눌 이야기가 있거든. 축제를 즐기지 못하게 된 건 정말 미안해. 다음에 반드시 모두에게 보상할게. 그나저나 히메코 언니는 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항상 열차팀 멤버를 돌보는 게 항법사의 책임이지. 마치 세븐스가 기대했던 태양의 축제는 이번에도 보기 힘들겠군. 또 이럴 줄이야. 아, 졸려. 이제 자자. 이에 따라 토파즈, 내게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린다. 직급 P45에서 P44로 강등, 기본급 또한 상응 조정, 주식 옵션과 성과금을 포함한 일주기간의 모든 보너스 취소. 이번 일에 대해선 다이아몬드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 이의 없습니다. 알겠어. 그럼 더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으니 회의는 잊지 마지. 운이 좋네. 이걸 망치고도 직급이 1단계 강등이라니. 고위 간부들이 꽤나 아끼는 것 같다니까. 아, 다들 껐겠지? 그렇다면 이 쓰레기 같은 편지를 꺼야겠어. 어벤츄리? 왜 아직도 있는 거죠? 내가 있으면 안 되나? 왜 그래? 내가 네 상사도 아닌데. 아니지, 지금은 맞나? 미안 미안, 아직 적응이 덜 돼서. 무슨 일인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하, 별건 아니고 그냥 널 좀 챙기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야릴로 6는 딱 봐도 위험하고 짠할 것도 없는데 그러게 왜 개입했어?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면 안 돼. 그러면 입지가 점점 좁아지거든. 더 할 말이 있어요? 끊습니다. 잠깐 끊지 마! 얘기할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좋아, 네가 흥미로울 만한 얘기를 해줄게.
네가 야릴로 식스에서 친구놀이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님께서 건축 자재 물류부 높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게 오늘 원탁 회의에 결석한 이유지. 타라반이요? 맞아. 7인 2서의 중 한 명인 그 유명한 타라반. 그의 한 표가 우리에게 왔어. 이해했어? 시장 개척부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제 오스와이드도 웃을 수 없겠군. 근데 토파즈, 다이아몬드님도 우리한테 귀인이긴 해. 이렇게 중요한 때 네가 이렇게 됐으니 전략 투자부 상황이 좀 난처하잖아? 알아들은 것 같으니 본론으로 들어갈게. 난 지금 피어 포인트에 있어. 전체 부서와 관련된 큰 사업이 있는데 믿을 만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부족하거든. 친구, 네가 필요해. 재밌네요. 대체 뭐길래 당신이 협력을 배우신 거죠? 뭐긴 페나 코니지. 네? 이런 반응 참 좋다니까. 다이아몬드님이 마지막에 당신을 선택했다고요? 전 당연히 오팔이나 흑요석, 적어도 P46 이상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들 아니? 가족 사람들의 뇌는 다들 정상이 아니야. 그들이랑 거래를? 내가 봤을 때 가망이 없어. 하지만 컴퍼니의 수단은 늘 거래에서 끝나지 않지. 이럴 때 나 같은 사람이 나서는 거야, 안 그래? 어떻게, 천금 같은 기회인데 잘 생각해봐.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답변 드리죠. 정말 힘드네. 이번 선택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이 참 아름다워. 아, 너구나. 나 이번에 은하열차 첫 방문인데 구경 좀 시켜주지 않을래? 이렇게 세워두는 건 무명객의 접대 예절에 어긋난다고. 농담이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은하열차에 탄 컴퍼니 직원은 내가 처음이 아닐 거야. 개척의 아키비리가 살아있을 땐 컴퍼니와 무명객 사이에 협력이 잦았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사회에서 큰 돈을 들여 은하열차를 컴퍼니 업무의 일환으로 인수하려고도 했다지. 하지만 모든 제안은 결국 거절당했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거절한 건 현명했다고 봐. 이 우주에 있어 자본은 필수지만 모든 사물이 자본에 좌지우지되면 그건 너무 낭만이 없잖아. 그렇지?